한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입니다. 첫 글자만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끼떴다 방잠땡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끼떴다 방잠땡. 끼떴다 방잠. 공감하시죠? 끼어들고 떠들고 따지고 방해하고 잠자고 땡땡이 치고. 근데 저는 이건 제가 분류한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행동이라고 분류했어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왜 맨 끝에 가지 않고 여기 4단계에 와 있을까요? 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선생님들과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이런저런 상품을 좀 드릴 텐데 상품을 드릴 수가 없네. 이런 거, 이렇게 귀여운 상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건 음성 변조기, 음성 변조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타이머, 귀여운 타이머 이런 걸 드릴 수가 없어서. 자, 선생님들 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잠을 자는 거나 학교에 안 나오는 것보다 왜 낮은 단계일까? 여기서 제가 초성 퀴즈, 이제 보통 오프라인으로 하면 제가 초성 퀴즈를 드려요. 그리고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초성, 여기. 왜냐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 초성 퀴즈예요. 지읒, 시옷입니다. 지읒, 시옷. 자, 댓글로 답을 올려줘 보시겠어요? 죄송하지 않는다. 자습, 오, 자습. 어, 정답 나왔어요. 굉장히 빨리 나왔네. 수주 중에 김, 올라간다, 올라가. 벌써 올라가 버렸다. 예, 수주, 예, 맞습니다. 최정민 선생님. 아, 뭐 상품을 못 드려서 정말 아쉽네. 아, 아쉬워라. 그,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역설이죠. 수업을 방해. 그러니까 자살이나 자해를 하는 애들은 학교에 나온 애들이 아니라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학교에 나와서 잠만 자는 애들이라. 그래서 선생님들 아시나요? 6교시 들은 날 6교시에 등교해서 위클래스에 있다가 종례만 하고 집에 가. 이거 출석이에요? 결석이에요? 6교시에 들은 날 6교시만 출석 예, 출석. 예, 근데 왜 출석일까요? 수업 한 시간도 안 했잖아. 학교 오긴 왔으니까. 이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도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뭐 하지 않는다? 예, 자살하지 않는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럼, 아, 뭐, 낯선 행동하고 자살하고 무슨 관계냐? 선생님도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 위? 다 1급 정교사 자격이 있네. 어느 선생님 3급 3위라고 그러셨네. 재작년에 한해 2위로 떨어졌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 1위를 회복했어요. 2019년부터. 그래서 이게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우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해가 그냥 우연히 애들이 장난으로 자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우울을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 요거 하나하나에 요건